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 뷰티 팁을 공개해볼까 해요. 오늘 큰맘 먹고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일단 제가 평상시에 먹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너뷰티 많이들 하시잖아요. 해독 주스 레시피는 많이들 아시죠? 근데 해독 주스가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 주스 자체가 아무리 천연당이라고 해도 설탕이에요. 저는 그래서 해독 주스 말고 사과식초를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고 있어요. 마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물 한 컵 200ml랑 자연 발효 사과식초 두 스푼을 섞어서 식전 30분 전에 마시면 돼요.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베이킹소다나 꿀을 약간 섞어도 괜찮아요. 사과식초는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섭취한 당을 보충해서 단 것이 땡기는 욕구를 줄여줘요. 그래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허리에 살이 붙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정화작용을 해서 독소랑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을 제거해줘요. 그리고 레드라이트 테라피. 집에서 LED 마스크 많이들 하시죠? 사실 LED 마스크가 이 레드라이트 테라피에 약하게 나온 버전이거든요. 레드라이트가 피부 속으로 침투되면서 섬유화 세포를 자극하면 엘라스틴이랑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줘요. 그리고 피부 턴오버 주기를 가속시켜줘서 안티에이징은 물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피부 재생 효과도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여드름 자국 남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해주면 이 자국들도 옅어지고 그리고 피부 톤도 밝아지고 주름이나 다크서클도 개선이 되고 피부에 좋은 효과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해주면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먹는 콜라겐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화이트 태닝. 화이트 태닝도 레드라이트 테라피의 일종이에요. 라이트 테라피 중에서도 화이트닝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데요. 색소 침착을 해주고 피부 재생을 해줘서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적게 생산해준대요. 그래서 원래 본인의 피부색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이트 태닝 하기 전에 얼굴 보호를 위해서 세럼을 바르고 몸의 보습을 위해 크림을 바르고 나서 10분 정도 하시면 돼요. 이때 바르는 제품들은 화이트 태닝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대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안경.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에요. 핸드폰이나 컴퓨터 많이들 하시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눈에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안경을 착용하면 확실히 전보다 눈의 피로감이 개선이 되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실제로 안경을 썼다 벗으면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많은 자극 속에 노출됐다는 증거 같아요. 그리고 제 마지막 뷰티 루틴은 크라이오 테라피. 크라이오 테라피는 다이어트나 운동선수들 통증 치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우울증이나 불면증에도 좋다고 해요. 크라이오 테라피는 원통형 기계 안에서 거기서 주신 장갑이랑 양말만 착용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안에 온도는 100에서 130도 사이예요. 너무 추우면 온도는 조절할 수 있으니까 참을 수 없는 추위는 아니에요. 이렇게 3분 동안 있으면 되는데 추워진다 싶으면 안에서 운동을 해도 돼요. 다 끝난 후에 기계에서 나오면 신체가 낮아진 체온을 되돌리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급격히 활성화시켜줘요. 이때 신진대사 작용도 활성화되고 이에 수반되는 여러 효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크라이오테라피를 하고 나서 6시간 정도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800칼로리가 소모가 된대요. 제가 준비한 뷰티 루틴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그럼 우린 다음 영상 때 봐요.